두 개 먹을 건 아니고 한 개는 물을 따랐고 사실 솔직히 양이 적어서 두 개를 먹어야 돼. 봐봐, 양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두께가 이래서 그 일반 우리 많이 먹는 육개장, 저희 아이들이 육개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적은데 이거는 노브랜드 육개장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게 맛이 없었으면은 안 샀을 건데 한번 먹어보고 몇 개 먹어보고 괜찮아서 10개를 구입을 해왔답니다. 근데 이게 맛이 기존 육개장은 좀 먹다 보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얼큰하면서 국물도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 먹으려고 갑자기 먹방을 먹방을 그냥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고 방송을 끝낼 거예요. 이제 노래도 같이 듣고. 여러분도 식사하세요. 같이 먹어요. 리듬을 쳐줘요. 아, 어제 술을 좀 먹었더니 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양이 별로 안 돼서 밥까지 말아먹어도 되긴 한데 그냥 라면만 먹고 아들 데리러 가려고요. 그냥 원래 김치가 아니고 컵라면 이렇게 단무지에 먹어야 하는데 저번에 김밥 싸고 남은 단무지 소리가 아주 죽이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방송에서 먹으면 맛있더라. 방송하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잃을 수 없는 사랑? 이 노래 들을까? 아,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적다. 진짜 한 다섯, 진짜 남자들은 다섯 짝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해갖고 먹으면 끝날 것 같아.